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제주를 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심 후보는 제주도를 대한민국의 환경 수도로 공식 지정하고 제주 제2공항 건설 백지화, 또 4.3의 정명 등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신익환 기자입니다. 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심상정 후보. 지역 특화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심 후보는 제주도를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 공식 지정해 완전한 생태 도시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녹색 입도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전체 도민의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게 확인된 만큼 백지화를 선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4.3 항쟁의 이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특별법의 보상으로 명기된 국가의 책임을 배상으로 정정하고 가족관계 특례 조항도 유족들의 뜻에 따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선 후보들 중에 명확하게 제주도민의 의지를 받들어서 백지화를 내걸고 앞장섰던 후보는 저 심상정이 유일합니다. 제주 4.3 항쟁의 이름을 새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표심 공약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모기업의 고용 승계 없이 일방적인 매각 추진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카로텔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개별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고용도 마음대로 내팽개치고 또 마음대로 뭐 투기업자한테 팔고 이렇게 할 수 없다. 한편 정의당 제주도당은 심 후보 방문에 맞춰 제주 선대위를 발족한 가운데 고은실 도의원과 고병수 전 도당 위원장 등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공식 선거 체제를 꾸렸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